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임효영의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문학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1913년 11월 7일 알제리 몽도비에서 아홉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포도농장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되어 목숨을 잃은 뒤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아래에서 가난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재능을 키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알제대학 철학과 재학 시절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창작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데 무엇보다 이 시기에 장 그르니에를 만나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1934년 장 그르니에의 권유로 공산당에도 가입하지만 내면적인 갈등을 겪다 탈퇴합니다. 교수가 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교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진보 일간지에서 신문 기자 일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에세이 시지프 신화, 휘고, 칼리굴라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7년에는 7년여를 매달린 끝에 탈고한 페스트를 출간하는데 이 작품은 즉각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까뮈는 비평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인 1960년 1월 4일 미셸 갈리마르와 함께 파리로 떠나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억압적인 관습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영원한 신화의 반열에 오른 작품 이방인 영웅이기를 거부하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 메르소.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부를 한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쪽이 오히려 마땅할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장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은 어쩐지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별다름이 없는 듯한 상태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인된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티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엽게 여겨 매우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티네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단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어리벙벙했다. 왜냐하면 에마뉘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은 몇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박질을 친 데다가 버스에서 흔들리고 또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엄마를 보려고 했지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은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형 도네르 훈장을 단키 작은 늙은이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붙들고 하도 오랫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를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보고 나서 말했다. 메르스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처지였더군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어요. 나도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더군요. 어머니한테는 돌봐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야 했는데 당신의 월급은 얼마 안 됐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 계신 게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머니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계셨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데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층계로 나서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신은 조그만 영안실로 옮겨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일하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였고, 두서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재잘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려고 했다. 그럼 나는 가보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고인 옆에서 밤샘 하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셨던 모양입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랄 것까지는 못되겠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치를 하고 큰 유리창에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괌대로 괜 틀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방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 몸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뽑아드려야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그는 말을 뚝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구나 싶어서 난처해졌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물어나 보자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어루만져 비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겠기에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눈 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머리까지 한 바퀴 한 바퀴 빙 둘러 감겨 있었다. 코 높이에서 붕대가 편편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흰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내 뒤에 선 채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렇게 내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주름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십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마렌고 양로원에서 그가 문지기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혹시 누가 말했더라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아, 이구장뿐이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인도하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는 더구나 이 지방은 날씨가 몹시 더우니까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가 자기는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씩이나 묻지 않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 실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게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문지기의 이야기가 맞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문지기는 조그만 영안실에서 그가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김으로 그 문지기 자리를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도 역시 재혼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혼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 어쩌다가는 늙은이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혼자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문지기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삽시간에 밤이 유리창 위에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돌렸을 때 베란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앞이 캄캄하도록 눈이 부셨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라고 권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한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조금도 꺼릴 이유는 없었다.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당의 친구분들이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전등 여러 개중 하나를 끌수 없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모두 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다가 커피 주전자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엄마의 시신 건너편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으나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안도 따뜻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훈훈한데 열어놓은 문으로 밤과 꽃 냄새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모양이다. 무언가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탓인지 방 안의 흰빛이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두 한 여남 명은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앉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에 이르기까지 나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말이 없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매고 있어서 그들의 불룩 나온 배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이 배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여위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만이 보여서였다.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져버린 입속으로 입술이 온통 다 말려 들어간 채 머리를 어색하게 수그렸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인지 혹은 그들의 버릇인지는 알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우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한 눈치였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또는 아무 것이든, 그러나 오직 그것 한 가지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몹시 놀랐다. 그 울음소리를 이젠 그만 들었으면 싶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했으나 그녀는 머리를 가로젓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전과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울음을 계속했다. 그때 문지기가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저분은 자당 어른과 매우 친하게 지냈답니다. 자당 어른이 여기서는 하나뿐인 벗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벗이 하나도 없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군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졸음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나 나는 고단했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내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다만 때때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중 어떤 늙은이들이 볼때기 안쪽을 빨아서 그처럼 야릇한 효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제각기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 앞에 놓인 그 시신이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상마저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릇된 인상이었던 것 같다. 우리들은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땐가 눈이 떠져서 보니 노인들은 서로 포개진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그어진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어 버렸다.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뒤에 노인들 중한 사람이 잠이 깨어 기침을 몹시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고 있었는데 뱉을 적마다 뱉는다기보다는 마치 잡아 뜯는 듯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문지기는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분에 우리들의 친밀감이 한층 두터워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데려다가 주어서 나는 간단히 세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련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에는 불그레한 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여기까지 소금기 있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뜰의 플라타나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 생각이 났다. 바로 이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려고 일어났을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좀더 해보았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위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는 한동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로 좀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비추기 시작했다. 문지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에게 말했다. 장의사에게 조금 전부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서 관을 닫으라고 해야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보겠다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낮추어서 명령했다.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는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짧은 다리를 포갰다. 그는 나와 자기와 당번 간호사만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건 인정상의 문제니까요. 하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토마 페레스라고 하지요. 여기서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야 좀 어린애 같은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와 자당은 떨어져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당신의 약혼자로 구려 하면 그는 웃곤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겁니다.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그에게 어제의 밤샘만은 금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랭고의 사제님이 벌써 오시네. 일찍 오셨군.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적어도 45분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복사의 둘이 있었다. 그중 하나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느라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사제는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몽피스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얼핏 보니 관이 나사못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있었다. 영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하고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웃는 기색도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켜섰다. 우리들은 운구하는 인부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영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차는 모양이 기다란 데다 니스치를 해서 번쩍거리는 품이 필통을 연상케 했다. 영국차 앞에는 진행을 맡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는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어색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임을 알았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영국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이었다. 영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사람도 지금은 뒤로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에서는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플립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장의사 인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 인부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무던히 내리쬐는군요.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조금 뒤에 그는 물었다. 저분이 댁의 어머니인가요? 나는 또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까 페레스 영감이 우리 뒤로 한 50미터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으나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행렬이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다. 주위에는 한결같이 햇빛이 넘쳐서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 아스팔트가 녹아서 갈라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져들어갔고 콜타르가 벌어지며 그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차 위로 보이는 마부에 삶아서 굳힌 가죽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흙 반죽으로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휜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거리는 검은색, 걸친 상복들의 흐릿한 검은색, 리서칠한 연구차의 검은색 등 단조롭기만 한 색깔들 가운데서 나는 정신이 좀 어리둥절해졌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뚝 냄새, 리서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하룻밤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더 뒤돌아 보았다. 구름처럼 드리운 무더운 공기 속으로 페레스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나타나 보이더니 이윽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찾아보았더니 그가 길을 벗어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앞 저쪽에 가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페레스는 그 지방을 잘 아니까 우리들을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수 있었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 이르자 그는 우리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고는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한 것이다.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를 지닌 그녀는 매끄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가면 땀이 나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으슬으슬 춥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밖에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따라잡았을 때 페레스의 그 얼굴, 신경질과 힘겨움의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 위에 번득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방울은 그 일그러진 얼굴 위에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가 하며 리서치를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무덤들 위의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스의 기절, 엄마의 관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같은 흙, 그 속에 섞이던 나무뿌리 허연살,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떤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툴툴거리며 도는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이 비치의 둥지 속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리하여 이제는 드러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의 나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다.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을 때왜 사장이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그 까닭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인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여태껏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셈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사장은 자연히 내가 그렇게 되면 일요일까지 합쳐서 나흘 동안 쉬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이므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 탐탁하게 여겨졌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는 어차피 쉬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어제 하루의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항구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나는 전차를 탔다. 거기서 나는 곧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돼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어
우리는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들어 주었고, 그러다가 그녀의 젖가슴을 스쳤다. 나는 아직 물 속에 있는데 그 여자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린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의 곁으로 기어올랐다. 날씨가 기분 좋았고 나는 장난을 하는 척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그 여자의 배를 베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다. 온 하늘이 나의 눈 속에 담기듯 보였는데 푸른빛과 황금빛이 돌고 있었다. 목덜미 밑에서 나는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부표 위에서 어렴풋이 잠이 들어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따라가서 팔로 허리를 감고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두 기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보다도 제가 더 검은데요? 나는 저녁에 영화 구경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들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마리는 매우 놀라는 표정이 되면서 상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흠칫 뒤로 물러섰으나 아무런 나무람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런 소리를 사장에게도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본 데짜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조금은 잘못이 있게 마련이니까. 저녁때가 되자 마리는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 영화는 때때로 우습기도 했지만 정말 너무 시시했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를 한다는 것이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만 한다고 내게 설명했더랬다.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리 속에서 몸을 뒤척대며 마리가 베개에 남긴 머리카락의 소금기 냄새를 더듬다가 10시까지 자버렸다. 그러고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질문들을 할 텐데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 프라이를 해가지고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이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어서였다. 점심을 먹고 나자 좀 심심해져서 아파트 안에서 어정거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 커서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누렇게 변색된 거울이 달린 옷장과 화장대와 그리고 구리 침대 사이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버려둔 채로 있다. 잠시 후 나는 무엇인가 해야겠기에 옛날 신문을 한장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레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변두리 간선도로의 면에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러나 보도는 눅진눅진하고 행인들은 드물고 걸음도 빨랐다. 우선 산책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바지가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해군복 차림으로 풀기가 센 뻣뻣한 옷 속에서 거북해 보이는 두 소년, 그리고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밤색 비단 옷을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사나이로 얼굴만은 나도 알고 있는 아버지가 따랐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단장을 짚고 있었다. 그
그의 아내와 나란히 있는 그를 보니까 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를 몹시 잘록하게 공그른 양복 저고리를 입고 수놓은 장식 손수건을 꽂고 코가 네모진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로 영화 구경을 가는 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떠나가지고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전차를 타러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길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도처에서 공연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광채가 없었다. 맞은쪽 보도 위에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고인 채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터질 듯이 들어찼던 전차들도 지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보이가 텅빈 가게 안에 톱밥을 뿌려서 쓸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서 담배가게 주인의 의자처럼 놓았다.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두대 피웠고 방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들고 다시 창 앞으로 나와서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여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차차 다시 벗겨졌다. 그래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길 위에 비의 전조와도 같은 흐릿한 빛을 남겨놓아 거리는 한층 더 어둡겠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5시에 전차들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회의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다닥다닥 매달린 구경꾼들을 다시 싣고 오는 것이다. 그 다음 전차들은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는데 손에 들린 보스턴 백으로 그들이 운동선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렀다. 여러 명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중한 사람은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여 그렇다는 표시를 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빵과 밀가루 식료품을 사가지고 올라와서 요리를 해서 선체로 먹었다. 창가에 가서 담배를 한대 피우려 했으나 공기가 서늘해서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거울 속에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나란히 놓여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친 것을 보았다. 나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나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다. 사장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그 역시 엄마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예순쯤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지는 알수 없었으나 사장은 안심이라는 듯한 그리고 그건 이미 끝이 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내 책상 위에는 선화증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걸 모두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정오의 이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저녁 때에는 회전식 수건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기분이 덜 좋다. 온종일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사장에게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사장은 자기도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나는 조금 늦은 12시 30분에 발송과에 근무하는 에마뉘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은 바다로 향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햇볕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항구의 화물선들을 바라보는데 한동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때 화물 자동차 한 대가 쇠사슬 소리와 폭발음을 요란스럽게 내면서 달려왔다. 에마뉘엘이 나에게 집어 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다름박질치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우리를 지나쳐 버렸고 우리는 뒤를 쫓아 몸을 날렸다. 나는 소음과 먼지 속에 빠져버렸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고냥기며 또 다른 기계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 우리 옆을 지나치는 선체 따위들 한가운데로 그저 마구 달리는 육체의 약동을 느낄 뿐이었다. 내가 먼저 달리는 차에 발을 붙이고 매달려가면서 뛰어올랐다. 그러고 내 만유일이 기어올라앉는 것을 거들어주었다. 우리는 수미 턱 끝에 닿아 있었고 자동차는 부디 고르지 못한 보도 위로 먼지가 자욱한 햇빛 속을 덜컥거리며 달리는 것이었다. 에마뉘엘은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댔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트네 식당에 이르렀다. 언제나 다름없이 휜 코수염을 기른 셀레스트는 뚱뚱한 배에다 앞치마를 두른 채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래도 여전히 잘 지내지?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탓으로 잠을 좀 잤다. 잠에서 깨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늦었기 때문에 전차를 타러 뛰어갔다. 오후에 나는 줄곧 일을 했다. 사무실 안은 몹시 더웠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 부둣가를 천천히 걸으며 돌아오는 것이 즐거웠다. 하늘은 초록빛이었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나는 삶은 감자 요리를 해먹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왔다. 컴컴한 층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의 이웃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과 부딪혔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과 개는 늘 함께 있었다. 그 스페니얼 개는 내가 보기에 습진인 듯한 피부병 때문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반점과 갈색의 딱지 투성이가 되어 있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나머지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의 모습을 담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붉으스름한 딱지가 있고 털도 누렇고 두문두문하다. 개도 그의 주인에게서 코를 앞으로 내밀고 목을 뻗치는 식의 구부정한 자세를 배웠다. 그들은 아무래도 동일한 족속 같은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씩 11시와 오후 6시에 영감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다. 8년 전부터 그들은 한 번도 산책 코스를 바꾼 적이 없다. 언제나 리옹 거리에서 그들을 볼수 있는데 개가 늙은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부리가 무엇에 걸려버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데리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개는 무서워서 설설기며 끌려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다. 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앞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 노려본다. 매일처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은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니까 스페니얼 개는 오줌방울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어쩌다가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지낸 것이 8년째다. 셀레스트는 늘 가엽다고 말하지만 사실인즉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층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빌어먹을 놈, 망할 자식! 하고 그는 야단을 치고 개는 끙끙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가 인사를 했으나 영감은 그냥 욕지거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걔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영감은 다만 빌어먹을 놈, 망할 자식 하고 말할 뿐이었다. 영감은 그개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목걸이 속의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좀더 높여서 말해보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북받치는 역정을 억지로 삼켜버리듯이 이놈이 늘 버티고 있어서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네 발로 버틴 채 끌려가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에게 직업이 무엇냐고 물을 낮추면 그는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는 가끔 나에게 말도 걸고 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탓으로 내 방에 잠깐 들어와 앉는 일도 있다. 그의 이야기를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와 말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라고 한다. 키는 꽤 작고 어깨는 딱 벌어지고 코는 마치 권투 선수의 코 같다. 옷차림은 언제나 매우 반듯하다. 그도 역시 살라만화의 이야기를 하며 가엽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 꼴을 보면 역겹지 않으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소시지와 포도주가 있는데 같이 좀 드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응낙했다. 그의 집 역시 방은 하나밖에 없고 창문 없는 부엌이 딸려 있을 뿐이다. 그의 침대 위 벽에는 흰색과 분홍색 석회로 만든 천사의 석고상과 운동선수들의 사진과 여자의 나체 사진이 두 서너 장 걸려 있다. 방 안은 더럽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맸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그 녀석과 싸움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건 말입니다, 메르소 선생.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마음씨가 고약해서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성미이기 때문이죠. 그 녀석이 나에게 하는 말이 사나이면 전차에서 내려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 좀 있지 그래 하고 말했지요. 녀석이 나더러 사나이답지 못하다고 합디다. 그래 나는 내려가서 말했어요. 그만해 두는 게 신상에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본때를 봐줄 테니. 본때는 무슨 본때야?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대 갈겠지요. 그랬더니 나가 자빠지더군요. 일으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자빠진 채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릎다짐을 한번 해주고 두어 번 주먹질을 했지요. 녀석이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내가 그 녀석에게 맛을 알았느냐라고 물었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면서 생테스는 줄곧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건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버릇없이 굴다가 그랬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 나에게 그 사건에 관해서 충고를 구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나이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알 터이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며 그래 준다면 자기는 나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소시지를 꺼내서 화덕에다가 굽고는 컵, 접시, 포크 따위와 술두 병을 늘어놓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말투였다. 어떤 여자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내 정부였지요. 그와 싸움을 한 사나이는 그 여자의 오빠라는 것이었다. 여자의 살림을 그가 꾸려주었다는 말도 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곧 덧붙여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들 말하는지 알고 있지만, 양심에 거리낄 것은 조금도 없고 자기는 창구 감독이라는 것이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만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러주고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 주고 있었다. 방세가 300프랑, 식비가 600프랑, 이따금 양말 결례도 사주고 그래서 한 1,000프랑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일도 하지 않고 내게 한다는 소리가 그것으로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수 있을 뿐이어서 내가 대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안 하지? 그러면 온갖 자잘한 비용 부담은 덜어지겠는데 이달에 옷도 한벌 사주었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치러주어서 당신은 오후에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지. 당신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바치는 건 당신이지만 돈은 내가 내오. 난 당신에게 잘해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제대로 보답을 하고 있질 않아. 그래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던 끝에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핸드백 속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 설명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얼마 뒤에는 여자의 방에서 증거물로서 전당표를 한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팔찌 두 개를 잡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녀를 두들겨 패주었지요. 그리고 사실대로 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까짓 건 그걸 가지고 노는 것밖엔 바라지 않는 년이라고 말해주었지요.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넌 모르고 있어. 좀 있으면 지난날의 행복을 알게 될 테니 두고 봐. 라고 말해줬답니다. 메르소 씨. 그는 피가 나도록 여자를 때렸다. 그전에는 그 여자를 때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손찌검은 했지만 말하자면 살살했던 셈이지요. 그러면 그녀는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나는 덧문을 닫아버렸고 결국엔 늘 마찬가지로 끝나버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에게 벌을 속 시원하게 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충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가 그 으름이 나는 램프의 심지를 조절하느라고 말이 중단되었다. 나는 줄곧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포도주를 거의 1리터나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달아올랐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지금은 아득하게 들리는 변두리의 소리를 실어가고 있었다. 레몽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처한 일은 아직도 그 여자와의 정교에 약간 미련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했다. 먼저 그는 계집을 호텔로 데려다 놓고 풍기 단속반을 불러다가 추문을 일으켜서 계집을 기록 대장에 오르게 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그의 뒷골목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들은 별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사실 레몽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뒷골목의 위인들이 그런 것 하나쯤 몰라서야 말이 아니었다. 레몽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들은 여자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떠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별로 생각하는 바도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가 자기가 속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생각을 해보니 과연 속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여자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가 여자를 혼내주겠다는 기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약간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발길로 차 버리는 듯에 그러나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할 만한 사연을 섞어서 쓴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는 바로 끝나갈 무렵에 여자의 낯짝에다 침을 뱉어주고는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정말 여자에게는 징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레몽은 말하기를 자기는 적절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을 나에게 부탁할까 생각한 것이라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것은 귀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주를 한잔 마시고 일어서서 접시들과 먹다 남은 소시지를 한 옆으로 밀어 놓았다.
그러더니 탁자의 방수포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러고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모눈종이 한 장과 노란 봉투와 붉은 나무로 된 작은 펜대와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진 병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였다. 나는 편지를 썼다. 그냥 되는 대로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내게는 레몽의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더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하고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가 나에게 자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이제 자넨 진짜 친구야. 하고 그가 말했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 말에 놀랐다. 그는 거듭 그렇게 말했고, 나도 역시 그렇지.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된다 해도 내겐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는 정말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는 편지를 봉하고 우리는 남은 포도주를 마저 마셨다. 그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늦었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레몽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졸음이 왔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몽은 나에게 자포자기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한 번은 당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을 했다. 내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어섰다. 레몽은 나의 손을 꽉 움켜쥐고 사나이 끼리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방을 나선 뒤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의 층계참에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은 고요하고 깊숙한 계단골 밑바닥으로부터 으스스하고 습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귓전에 맥박이 뛰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살라마노 연간방에서 개가 나직이 끙끙거렸다. 한 주일 동안 나는 줄곧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이 와서 편지를 보냈노라고 말했다. 에마뉘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두번 갔는데 그는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때가 가끔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몹시 정욕을 느꼈다. 마리가 붉고 흰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력 있어 보이는 젖가슴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으러 갈색이 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는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놀이를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며 물결 등성이에서 물을 들이마셔 가지고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반드시 누워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물거품 레이스가 만들어지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비처럼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입속이 짠 소금기 때문에 얼얼했다. 그러자 마리가 다가와 물속에서 나에게 달라붙었다. 마리는 자기의 입술을 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술에 산뜻하게 닿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물결 속을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끼고서 급히 버스를 잡아타고 돌아왔고,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곧장 침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여름밤이 우리의 갈색으로 그은 몸 위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상쾌했다. 오늘 아침엔 마리가 가지 않고 있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레몽의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에는 살로마노 영감이 개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층계 위에서 구두창 소리와 개가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빌어먹을 놈, 망할 자식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길가로 나가버렸다. 영감이 이야기를 마리에게 주었더니 마리는 웃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었을 때 나는 또 정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웃어댔으므로 나는 키스를 해주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나왔다. 먼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레몽이 내년이 나를 골려먹으려고 했겠다. 나를 골려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했다. 이어서 퍽퍽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지른 것인데 그 비명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층계참에는 곧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레몽은 여전히 때리는 것이었다. 마리는 끔찍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순경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순경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들어 사는 납땜쟁이와 함께 순경한 사람이 들어왔다. 순경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젠 아무 소리도 없었다. 더 크게 두드리자 조금 있다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레몽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사뭇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순경에게 레몽이 때렸다고 말했다. 이름이 뭐야? 하고 순경이 물었다. 레몽은 대답했다. 말할 때는 입에서 담배를 빼! 하고 순경이 말했다. 레몽은 망설이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러자 순경은 레몽의 면상에다 두껍고 무거운 손바닥으로 따귀를 한대 힘껏 올려 붙였다. 담배가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레몽은 안색이 변했으나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꽁초를 주워도 좋으냐고 물었다. 순경은 그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부터는 순경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라고 하고 덧붙여 말했다. 그동안 여자는 줄곧 울면서 날 때렸어요. 이놈은 뚜쟁이에요.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순경 날이 하고 이번에는 레몽이 물었다. 남자에게 뚜쟁이란 말을 해도 되는 건 법에 있습니까? 그러나 순경은 그에게 닥치고 있으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레몽은 여자에게로 고개를 돌리고는 두고 봐, 요년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 하고 말했다. 순경은 레몽에게 닥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가둬줬고 레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레몽에게 그렇게 몸이 떨리도록 술에 취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레몽은 설명을 했다. 순경날이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리님 앞에 서 있으니 떨릴 뿐이지 별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문을 닫아버렸고 구경꾼들도 다 가버렸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끝마쳤다. 그러나 그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기에 내가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한시에 갔고 나는 조금 잠을 잤다. 3시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몽이 들어왔다. 나는 누워 있었다. 그는 내 침대가에 앉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기에 두들겨 빼준 것이라고 했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목격한 대로였다. 내가 그에게 이제는 여자가 혼이 났을 테니까 만족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의 의견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무리 순경이 뭐라고 해보았댔자
여자가 이미 마진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덧붙여서 자기는 순경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순경이 따귀를 올려붙인 것에 자기가 응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도대체 순경이란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였다. 함께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나더러 그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레몽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증인이 되기를 승낙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레몽이 내게 브랜디를 한잔 사주었다. 그러고는 당구를 한판 쳤는데 근소한 차이로 내가 졌다. 그 다음에 그는 갈보집을 가자고 했으나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싫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레몽은 정부를 혼내주는 데 성공한 것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했다. 그가 내게 다정스럽게 대해주는 것 같았고 나는 즐거운 한때라고 생각했다. 멀리서부터 나는 문간에서 흥분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살라마노 영감을 알아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고 빙글빙글 돌고 컴컴한 복도를 들여다보면서 두서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다시 그 충혈된 작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레몽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곧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놈, 망할 자식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어렴풋이 들렸다. 그리고 노인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성거렸다. 걔는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불쑥 달아나 버렸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오늘도 여느 때 같이 연병장을 데리고 갔죠. 노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탈중앙이란 간판이 붙은 것을 보려고 잠시 멈췄다 가려고 보니까 그놈이 없어졌어요. 물론 벌써부터 좀 작은 목걸이를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빌어먹을 놈이 그렇게 도망쳐 버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레몽이 걔는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나 걸어온 개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어보였다. 그랬는데도 영감은 더욱 흥분하는 듯했다. 그렇지만 잡혀가고 말 거라고요. 누가 그걸 갖다 길러라도 준다면 또 모르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요. 그렇게 헐고 딱지 투성이인데 어디 좋아할 사람이 있으려고 순경들이 잡아가고 말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경찰서의 동물보호소로 가보는 것이 좋으라는 것과 수수료를 얼마쯤 내면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영감은 그 수수료의 액수가 많으냐고 물었으나 나는 그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자 영감은 성을 내며 그 빌어먹을 놈 때문에 돈을 내다니 아 죽어버리라지 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레몽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고 우리는 2층 층계참에서 헤어졌다. 조금 뒤에 영감이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는 잠시 문간에 서 있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으나 그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구두코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딱지투성이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는 나에게 물었다. 개를 빼앗진 않겠지요? 메르소 선생? 돌려줄 테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보호소에서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개를 메워두는데 사흘이 지나면 적당히 처분해버린다고 나는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말했다. 그가 자기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나더니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침대가 삐걱거렸다.
그러고는 벽을 통해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로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는 일찌감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으므로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잤다. 레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으로 와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도록 나를 초대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레몽은 그 여자친구도 같이 오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부인은 온통 남자들뿐이고 여자라곤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할 거라고 했다. 밖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사장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곧 수화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레몽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초대권은 저녁이라도 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것을 한 가지 알려두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먼저 정부의 오랍이라도 낀 한패의 아랍인들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에서 그놈들을 보거든 내게 좀 알려줘.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조금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전화는 되도록 삼가고 좀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겠거니 생각하자 돌연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아직 막연하지만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었다. 파리에다가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로 갈 생각이 있는지 나의 의향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파리에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자넨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자네 마음에 들것 같은데?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나 저러나 내게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이 생활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람이란 결코 생활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어떤 생활이든지 다 그게 그거고 또 이곳에서 내 생활에 조금도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가 불만스러운 눈치를 보이며 하는 말이 나는 대답을 한다는 것이 언제나 딴전이고 나에게는 야심이 없는데 그건 사업하는 데는 아주 좋지 못한 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려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으나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도 찾아낼 수 없었다. 곰곰 생각해봐도 나는 불행하진 않았다. 학생 때에는 그런 종류의 야심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미 한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요? 하고 마리는 말했다. 나는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정 원한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고 설명을 했다. 게다가 결혼을 요구한 것은 그녀 쪽이고 나는 그저 승낙을 했을 뿐이다. 그러자 마리는 결혼이란 건 중대한 일이라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자기와 같은 관계로 맺어진 다른 여자로부터 같은 청혼이 있었어도 승낙을 했을 것인가. 다만 그것만이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듯 했으나 나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었다. 잠시 또 묵묵히 있다가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이상스러운 사람이라고 아마 그 때문에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 테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노라니까 마리는 웃으면서 내 팔을 붙들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든지 그녀가 원한다면 곧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장의 제안을 이야기해 주니까 마리는 파리를 알고 싶다고 했다. 내가 잠시 파리에서 살아본 일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어떻더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더러워. 비둘기들과 껌껌한 안뜰들이 있어.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허옇고.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대로를 택해 시내를 거닐었다. 여자들이 아름다웠다. 나는 마리에게 그 점을 눈여겨보았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싶어서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집 근처에 이르렀기에 나는 잘 가라고 인사말을 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내가 무슨 볼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 하고 말했다. 그것을 알고 싶긴 하지만 물어볼 생각을 미처 못했을 뿐이었는데 마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눈치였다. 그러고는 나의 어색한 표정을 보고 다시 웃더니 불쑥 온몸으로 달려들어 입술을 내게로 내밀었다. 나는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막 먹기 시작했는데 키가 작은 이상스러운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물론 앉아도 좋다고 했다. 몸짓은 앙증스럽고 능금 같은 작은 얼굴에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메뉴를 살펴보더니 셀레스트를 불러 즉시 명확하고 빠른 목소리로 먹을 요리를 전부 주문했다. 그러고는 오르데부르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백을 열고 네모진 종이 조각과 연필을 꺼내어 미리 합산을 해보고는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여 정확한 금액을 자기 앞에 내놓았다. 그때 오르데부르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서 먹었다.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또 핸드백에서 푸른 연필과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실린 잡지를 꺼냈다. 그 여자는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거의 모든 방송에 표시를 했다. 잡지는 12 페이지나 되었으므로 그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줄곧 세밀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그 변함없이 자동인형 같은 몸짓으로 재킷을 입고 나가버렸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여자의 뒤를 잠시 따라갔다. 그녀는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믿을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속도와 정확한 걸음으로 옆으로 비키거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제갈 길만 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여자를 시야에서 놓쳐버려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곧그 여자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방 문간에서 살라마노 영감을 만났다. 내가 그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더니 영감은 동물보호소에 가봤는데도 개는 없으니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동물보호소의 사무원들은 아마 차에 치여버렸을 거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가보면 그런 걸알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매일처럼 있는 일이라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살라마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영감은 그 개와 익히 사귀어 정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살라마노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감은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낡은 중절 모자를 쓴 채로였다. 누런 수염 밑으로 말마디를 씹어 삼키듯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같이 있기가 좀 거북했으나 그렇다고 별로 할 일도 없었고 졸리지도 않았다. 무엇이든 말을 하려고 나는 그의 개에 대해 물어보았다. 개를 기른 것은 그의 아내가 죽은 뒤부터라고 영감은 대답했다. 그는 꽤 늦게 결혼했더랬다. 젊었을 적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다.
군대에 있었을 때는 군인극 보드빌에 출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연금을 탈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 행복하지는 못했으나 대체로 보아 아내에게 길이 들었던 편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개한 마리를 작업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아주 어린 놈으로 얻어왔다. 처음에는 젖병을 물려서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개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으므로 그들은 함께 늙고 말았다. 그놈은 성미가 못 되어서 가끔 우리는 말다툼을 하곤 했지요. 하고 살라마누는 말했다. 그렇지만 좋은 개였어요. 혈통이 좋은 개였다고 나도 맞장구 쳤더니 살라마누는 만족해하는 눈치로 게다가 하고 덧붙였다. 병에 걸리기 전에 본 일이 없으시죠? 그 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개가 피부병에 걸린 다음부터는 살라마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포마드를 발라주었다. 그가 한 말에 따르면 그의 진짜 병은 노쇠병인데 노쇠병은 고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하품을 하자 노인은 가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좀더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걔가 그렇게 된 것을 딱하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개를 몹시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가엾은 자당님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죽은 뒤 필시 내가 매우 상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빠른 어조로 어색한 낯을 보이며 어머니를 양로원에 넣었다고 동네에서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엄마를 퍽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고 말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까닭을 알수 없지만 나는 엄마 때문에 내가 악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나에게는 엄마를 돌볼 사람을 둘 만한 돈이 없었으므로 양로원에 넣는 것이 마땅한 처사로 생각되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내게 할 말도 없어서 외롭고 적적해하는걸요. 하고 덧붙였더니 그는 그럼요, 양로원에선 친구라도 생기지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서 자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생활이 바뀌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와 알게 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 그의 피부의 비늘같이 거슬거슬한 부분이 느껴졌다. 그는 약간 웃어 보이고 방을 나서려다가 말했다. 오늘 밤은 제발 개들이 짖지 말았으면 좋으련만. 내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일요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어. 마리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하고 싶어서 아침도 먹지 않았다. 나는 속이 텅빈것 같고 머리가 조금 아팠다. 담배를 피워도 맛이 썼다. 마리는 나더러 초상 치르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며 놀려댔다. 마리는 흰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차림이었다. 예쁘다고 말하니까 그녀는 좋아서 웃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레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레몽은 곧 내려온다고 대답했다. 길에 나서자 필요한 탓도 있고 또 덧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탓도 있어서 벌써 퍼질 대로 퍼진 뜨거운 햇살에 나는 마치 딱이라도 얻어맞는 것 같았다. 마리는 기뻐서 깡충거리며 날씨가 좋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했다. 나는 기분이 좀 나아져서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마리에게 그 말을 하니까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의 수영복과 수건만 들어있는 헝겊 가방을 열어보였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레몽이 그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푸른 바지와 소매가 짧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서 마리는 우습다고 야단이었다. 그리고 팔목은 허연데 검은 털로 덮여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좀 보기에 역겨웠다.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는데 잠옷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레몽은 나에게 잘 잤나, 자네? 하고 말한 다음 마리를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
그 전날 경찰서에 함께 가서 나는 그 여자가 레몽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증언을 했다. 레몽은 경고를 받고 나왔다. 나의 진술을 트집 잡는 사람은 없었다. 문 앞에서 레몽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면 더 빨리 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레몽은 그의 친구도 우리가 일찍 오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막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레몽이 맞은쪽을 보라는 눈짓을 했다. 한패의 아랍인들이 담배가게 진열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돌이나 죽은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왼편으로부터 두 번째 녀석이 그놈이라고 레몽이 말했는데 그는 신경 쓰이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다 끝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잘알수 없어서 그가 왜 그러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아랍인들이 레몽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곧 출발하기를 원했다. 레몽은 몸을 젖히고 서둘러야겠다고 말하며 곧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고 레몽은 아랍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나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들은 있던 자리에 그냥 서서 우리가 이제 막 떠나온 곳을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레몽은 아주 안심한 빛으로 마리에게 즐거운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리가 마음에 든 눈치였으나 마리는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따금 웃으면서 레몽을 쳐다볼 뿐이었다. 우리는 알제 교외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를 굽어보며 모래밭 쪽으로 내리뻗은 조그만 언덕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덕은 하늘이 이미 단단해진 푸른빛을 배경으로 노란 돌들과 새하얀 수선화들로 뒤덮여 있었다. 마리는 재미난다는 듯이 헝겊 가방을 휘둘러 꽃잎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레몽의 친구는 해변 기슭의 조그만 목조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집은 바위를 등지고 있었는데 집의 전면 밑쪽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는 마송이라는 이름으로 몸집과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파리말씨를 쓰는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조그만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곧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지낼 것을 권하고 바로 그날 아침에 낮가와서 생선튀김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의 집이 어쩌면 이렇게도 아담하냐고 말했더니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마다 이곳에 와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제 아내하고라면 누구든지 뜻이 잘 맞아요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아내는 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리와 결혼할 것을 진정으로 생각한 것 같다. 마송이 헤엄치러 가자고 했으나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 셋이서 바닷가로 내려갔는데 마리는 곧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과 나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말을 천천히 했다. 나는 그가 말끝마다 그뿐만이 아니라를 덧붙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의 뜻에 보탬되는 것이 없을 때에도 그러는 것이었다.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아주 그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력이 있어요. 하고 말했다. 이윽고 나는 햇볕을 쬐면서 느끼는 흐뭇한 기분을 음미하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의 버릇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발밑에서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좀더 참았다가 마침내 마송에게 들어가 볼까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송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어서야 몸을 던졌다. 그는 개구리 헤엄을 쳤으나 퍽 서툴러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에게로 헤엄쳐 갔다. 물은 차가웠고 나는 헤엄을 치니 흐뭇했다. 마리와 함께 멀리까지 갔는데 우리는 몸놀림이나 만족감에 있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우리는 몸을 띄었다. 하늘로 향한 얼굴 위에서 태양은 입으로 흘러드는 물의 장막을 걷어주었다.
마송이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려고 눕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도 그는 큼직하게 보였다. 마리는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나는 뒤로 돌아가 마리의 허리를 붙잡고 마리가 팔을 돌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발로 물장구를 쳐서 도와주었다. 고요한 아침에 물을 때리는 나직한 소리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고 마침내 나는 지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마리를 남겨두고 숨을 크게 쉬면서 규칙적으로 헤엄을 쳐서 돌아왔다. 바닷가로 나와서 나는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참 기분이 좋은데요? 했더니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마리가 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마리가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소금물에 젖은 몸은 미끈미끈해 보였으며 머리는 뒤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마리와 나는 옆구리를 꼭 붙인 채 누웠는데 그녀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 그두 가지 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잠이 들었다. 마리는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시장했으므로 곧 일어났다. 그러나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다. 그렇지만 나도 키스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하고 마리가 말했다. 우리는 뛰어가서 곧장 잔물결 속에 몸을 뻗었다. 몇번 팔을 저어 헤엄쳐 가다가 마리가 나에게로 달라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에 휘감기는 것을 느끼고 나는 그녀에게 정욕을 느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오는데 마송은 벌써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고 말했더니 마송은 곧 내가 자기의 마음에 들었노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빵은 맛있었고 나는 내 몫의 생선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 다음 고기와 감자튀김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자주 술을 마시고 나에게도 계속 따라주었다. 커피가 왔을 때는 머리가 좀 무거웠고 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몽 그리고 나는 공동 비용으로 8월을 해변에서 지낼 것을 의논했다. 마리가 갑자기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30분이에요. 하고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나 마송은 매우 일찍 식사를 했지만 배고플 때가 결국 식사 시간이니까 별로 이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마리가 왜 웃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탓이었을 것이다. 그때 마송이 함께 바닷가로 나가서 산책하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엔 반드시 낮잠을 자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걸어야 합니다. 나는 늘 건강에는 그것이 좋다고 아내에게 말해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마리는 남아서 마송 부인이 설거지 하는 것을 거들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면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키가 작은 파리 여자가 말했다. 우리는 셋이서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섬광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덕 끝을 따라 바다를 굽어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서는 접시며 포크, 스푼 등 속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돌의 열기 속에서는 숨조차 쉬기가 어려웠다.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한때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수 있었다. 우리들은 물가 쪽으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때로 잔물결이 길게 밀려와서 우리들의 헝겊 신발을 적시는 것이었다. 나는 맨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반쯤 졸고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레몽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잘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끝 아주 멀리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랍인 둘이 우리들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몽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그놈이야 하고 말했다. 우리들은 걸음을 계속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 하고 물었다. 우리들이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벌써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레몽은 마송, 싸움이 붙으면 넌 둘째 녀석을 맡아.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메르소, 만약 또 다른 놈이 오면 그건 네가 맡아. 하고 말했다. 나는 응 하고 말했고 마송은 두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지나칠 정도로 뜨겁게 단 모래가 지금 나에게는 붉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 사이 간격은 규칙적으로 줄어들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서로 가까워졌을 때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레몽은 곧장 그의 상대에게로 갔다. 나는 그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으나 아랍 녀석이 머리로 받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레몽이 먼저 한대 때려놓고 곧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녀석에게로 가서 힘껏 두번 후려갈겼다. 아랍인이 물속으로 퍼지면서 얼굴을 물 밑바닥에 처박았다.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 있었는데 머리통 주위에서 거품이 수면으로 부글거리며 올라왔다. 그러는 동안에 레몽 쪽에서도 후려쳐서 그 아랍 녀석은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몽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이놈 꼬락서니 좀좀 봐. 하고 말했다. 나는 조심해. 그놈 단도를 들었어.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레몽은 이미 팔에 칼을 맞았고 입이 찢겼다. 마송이 후다닥 몸을 날려 내달았으나 또 다른 아랍 녀석도 일어나서 칼을 가진 녀석 뒤로 붙어섰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을 쳤다. 충분한 거리가 생겼음을 알자 그들은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고 그동안 우리는 햇볕 아래 못 박힌 듯 우두커니 서 있었고 레몽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은 곧 일요일마다 언덕이 별장으로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몽은 즉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적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에서 거품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허둥지둥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레몽이 상처는 가벼우니까 의사에게 갈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송과 함께 갔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아서 이야기를 그쳐버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1시 30분쯤 레몽이 마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고 했으나 레몽은 매우 침울한 낯을 하고 있었다. 마송이 웃기려고 애를 써봤지만 레몽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바람을 쐬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송과 나도 함께 가겠느라고 하자 레몽이 화를 내며 우리에게 욕을 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마송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이제 태양은 찍어 누르듯 세차게 내리쬐였다.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레몽이 자신이 가는 곳을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면 잘못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닷가 끝까지 가서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서 바다로 향해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아랍인 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기름기가 밴 푸른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마음은 거의 가라앉은 듯 아주 느긋한 빛이었다. 우리가 나타나도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레몽을 찌른 녀석도 아무 말 없이 레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녀석은 작은 갈대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곁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악기로 낼수 있는 세 가지 소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거기에는 다만 태양과 그 침묵, 그리고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와 세 가지 음정의 피리 소리뿐이었다. 이윽고 레몽이 호주머니의 권총에 손을 댔으나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았고 둘은 여전히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발가락들이 사이감 없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그러나 레몽은 상대편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해치워버릴까? 하고 물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제풀에 화를 내어 기어코 속어야 말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저 녀석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대로 쏘아버린다는 건 비겁해. 하고 말해주었다. 침묵과 무더운 열기 속에서 여전히 물과 피리워의 호젓한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레몽이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을 해줘야겠군. 말 대답을 하면 쏘아버려야지 하고 말하기에 나는 그래 하지만 녀석이 단도를 뽑지 않으면 쏠수 없어 하고 대답했다. 레몽은 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상대편은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고 둘다 레몽의 일거일동을 살피고 있었다. 쏘면 안 돼. 사나이답게 맞상대를 해야지. 그리고 그 권총은 이리 줘. 만약에 다른 녀석이 뛰어들든지 저 녀석이 단도를 뽑든지 하면 내가 쏘아버릴 테니까. 레몽이 권총을 나에게 주었을 때그 위로 햇빛이 번쩍 반사되며 미끄러졌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막아 가두고 있듯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들은 눈길을 내리뜨지도 않고 서로 마주 노려보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바다와 모래와 태양 그리고 피리 소리와 물소리가 자아내는 이중의 침묵 가운데 정지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하며 바위 뒤로 스며들듯이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레몽과 나는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레몽은 기분이 좀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오두막까지 함께 갔고 레몽이 나무층계를 올라가는 동안 첫 계단 앞에 서 있었다. 햇볕 탓에 머릿속이 꽝꽝 울리는 데다가 그 나무층계를 걸어 올라가서 또다시 여자들과 상대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던 것이다. 그러나 더위가 어찌나 지독한지 눈을 멀게 할듯 하늘에서 쏟아붓는 햇볕의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가버리거나 결국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조금 전과 다름없이 시뻘건 폭발은 그대로였다. 머리 위에서 바다는 잔물결들이 급하고 가쁜 숨결을 다하여 헐떡거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윗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햇볕에 쬐어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더위 전체가 내 위로 내리눌려대면서 나의 걸음을 막았다. 그리하여 얼굴 위에 엄청나게 무더운 바람이 와 닿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지 호주머니 속에서 두 주먹을 부르쥐었고 태양과 태양이 쏟아부어주는 그 영문모를 추기를 견뎌 이기려고 전력을 다해 몸을 버티는 것이었다. 모래나 흰 조개 껍질이나 유리 조각에서 뿜어 나오는 빛이 칼날처럼 번뜩일 때마다 양쪽 턱뼈가 움찔하곤 했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햇빛과 바다의 먼지 같은 수증기 때문에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거무스름한 바위 덩어리가 멀리 조그맣게 바라다 보였다. 나는 바위 뒤 서늘한 샘을 생각했다. 나는 졸졸 흐르는 그 샘물의 속삭임을 되찾아가고 싶었고 태양과 힘겨운 노력과 여자의 울음소리를 피하고 싶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늘과 그 그늘 밑의 휴식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보다 더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몬과 상대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는데 두 손을 목 밑에 괴고 이마만 바위 그늘 속에 넣고 온몸에 햇볕을 받고 있었다. 푸른 작업복이 더위 속에서 김을 내고 있었다. 나로서는 좀 의외였다. 내게 있어서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이었으므로 나는 그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그리로 갔던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금 몸을 쳐들어 올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던 레몽의 권총을 그려주었다. 그는 다시금 몸을 젖혀 누워버렸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퍽 멀찍이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이 새어 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모습이 타는 듯한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도소리는 정오 때보다도 더욱 나른하고 더욱 가라앉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모래 위에 다름없는 태양, 다름없는 빛이 그대로 여기에도 연장되고 있었다. 벌써 2시간째 낮은 걸음을 멈추고 있었고, 벌써 2시간째 낮은 끓는 금속 같은 태양 속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나는 한쪽 눈 가장자리에서 검은 얼룩같이 보이는 그 증기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라빈으로부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일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에서 죄어들고 있었다. 나는 샘으로 향해 몇 걸음 나섰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운 그늘 탓이었던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했고 땀방울들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특히 그날과 똑같이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그 햇볕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본 듯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에 비추며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하자 길쭉한 칼날이 되어 번쩍하면서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즈 소리와 단도로부터 여전히 내 앞으로 뻗어나오는 눈부신 빛이 칼날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리며 비 오듯 불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온몸이 긴장해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끌어주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자루의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짤막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총탄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들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원 확인을 위한 신문이어서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서는 내 사건에 아무도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심 판사는 그와 반대로 나를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만 나의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물었을 따름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만 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왜 그러시죠? 하고 물었다. 나의 사건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죠. 그러나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그러한 자질구레한 일을 맡아주니 매우 편리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률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커튼을 둘러친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 등불이 하나만 놓여 있고 그것이 내가 앉은 안락 의자를 비추고 있는 데 비해 그 자신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장면의 묘사를 나는 이전에 이미 책에서 읽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장난만 같았다. 반면에 이야기가 끝난 뒤에 그를 살펴보니
얼굴이 말쑥하고 움푹한 푸른 눈에 키가 크고 회색 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수북한 머리털이 거의 백발에 가까운 남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럭저럭 호감을 느낄 수 있을 듯이 보였다. 방을 나서면서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지만 때마침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형무소로 나를 만나러 왔다. 키가 작고 통통한 사나이였는데 꽤 젊어 보였고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 올려 붙이고 있었다. 날씨가 더웠는데도 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끝이 접힌 정장용 칼라에 희고 검은 굵은 줄무늬가 있는 이상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를 믿어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말했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해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했느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마련고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조사원들이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 것은 거북한 일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답변할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검사 측에는 중대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하고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협력해 주기를 원했다. 그날 마음이 아팠냐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이 질문은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 입장이었다면 나는 매우 거부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자문해보는 습관을 좀 잃어버려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랐던 경험이 있는 법이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는데 매우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는 그러한 말은 법정에서나 예심판사의 방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나를 다그쳤다. 그러나 나는 원래 육체적 욕구에 밀려 감정은 뒷전이 되는 그런 천성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했고 졸렸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가 좀 밉살스럽다는 듯이 이상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양로원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받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아주 골치 아픈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거의 쌀쌀맞다 싶은 어조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그는 다만 내가 재판부와 상대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좀더 붙잡아 두고서 그의 호감을 사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그에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또 귀찮기도 해서 단념하고 말았다. 얼마 뒤에 나는 다시 예심판사 앞으로 불려갔다. 오후 2시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이 얇은 커튼을 뚫고 새어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우 더웠다. 그런 나를 앉힌 다음 퍽 정중하게 나의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일로 오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서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벨을 눌렀다. 젊은 서기가 들어오더니 바로 내등 뒤에 자리 잡고 앉았다. 우리들은 둘다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은 내가 말이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저 신문대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참 지당한 이유라고 말한 다음 하기야 그런 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는 말을 뚝 그치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로하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입니다. 하고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알수 없었으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모두 지극히 간단한 일들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 보라고 판사는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한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되풀이했다.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그리고 다섯 방의 총격. 한마디 할 적마다 그는 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쓰러진 시체의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좋아요 하면서 내 이야기를 확인했다. 나는 그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지겨웠다. 그리고 나는 여태껏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나를 도와주고 싶다. 내게 흥미를 느낀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내가 엄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네,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 순간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타이프를 치고 있던 서기가 키를 잘못 짚은 것 같았다. 당황하면서 다시 뒤로 물러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도 없이 판사가 이번엔 내게 권총 다섯 발을 연달아서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처음에 한발 쏘고 몇초 후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첫 발과 둘째 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시 한번 붉은 바닷가 모래밭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고 이마 위에 타는 듯 뜨거운 햇살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판사는 흥분한 눈치였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머리털을 헝클면서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괸 다음 야릇한 표정으로 나에게 약간 몸을 굽혔다. 왜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체에다 대고 쏘았느냐고요?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판사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목소리까지 약간 변해서는 왜 그랬습니까? 그 까닭을 말해줘야죠. 왜 그랬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일어서서 사무실 한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류함이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은 십자가 하나를 꺼내 가지고 그는 그것을 휘두르며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여느 때와는 아주 다른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이것을, 이 사람을 압니까? 물론 압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해서 아주 빠른 어조로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죄가 큰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되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몸을 책상 너머로 기울이고 십자가를 거의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첫째로 몹시 더운데다 그의 사무실에는 큼직한 파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얼굴에 달라붙었기 때문이고 또 나는 그의 태도에 좀 겁이 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판사가 하는 짓이 우스워 보였다. 왜냐하면 뭐니 뭐니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떠들어댔다. 내가 대강 알아들은 바에 따르면 그가 생각할 때 나의 고백에 오직 한 가지만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즉, 둘째 발을 쏘기 전에 기다렸다는 사실 말이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오직 그 점이 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잘못이고 그 마지막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그에게 말할까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더니 나더러 하느님을 믿느냐고 물으면서 훈계를 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분연히 주저앉았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며 누구나 비록 하느님을 외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느님을 믿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신념이었고 만약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말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랍니까? 하고 그는 외쳤다. 내가 볼때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책상 너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나의 눈앞에다 내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께 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째서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별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면 내가 늘 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말을 수긍하는 채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의기양양해서 그것 봐, 그것 보라고. 너도 믿고 있잖아. 하느님께 너 자신을 맡기려는 거잖아. 하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다시금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잠시 그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그동안에도 대화를 뒤쫓으며 멈추지 않고 있던 타이프가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치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서 당신처럼 고집 센 사람은 처음 봅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내 앞으로 온 죄인들은 이 고뇌의 형상을 보고는 모두 울었어요. 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때 판사가 일어섰다. 신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느냐고만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진정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귀찮다 싶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날의 일은 그것으로 그치고 더 진전되지 못했다. 그뒤 나는 여러 번 예심 판사를 다시 만났다. 다만 만날 때마다 나는 변호사를 동반했다. 이야기는 다만 나로 하여금 지난번에 한 진술의 어떤 점을 좀더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나의 변호사와 수임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그들은 사실상 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쨌든 차츰차츰 신문의 방식이 달라졌다. 판사는 더 이상 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이를테면 내 사건을 매듭지어 버린 것 같았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하느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첫날처럼 흥분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대화는 더 화기애애해졌다. 몇 가지 질문이 있고 나의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신문은 끝나는 것이었다. 나의 사건은 판사 자신의 말에 따르면 착착 진척되어 가고 있었다. 이따금 대화가 일반적인 내용일 때면 나도 거기에 한몫이곤 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다. 그런 때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약하게 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소박하게 진행되어 나는 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상을 받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1달 동안이나 계속된 그 예심을 치르고 나서 나는 이따금 판사가 그의 방문까지 나를 따라 나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은 끝났습니다. 반기독자 양반 하고 다정스럽게 말해주던 그 흔하지 않은 순간들을
무엇보다도 즐겼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판사의 방문을 나서면 나는 다시 경관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었다.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있다. 형무소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장차 나의 생애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뒤 그러한 염원은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사실인즉 처음에는 형무소에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무슨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다만 마리가 처음이자 단한 번뿐인 면회를 온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나는 감방이 내 집이고 나의 생활은 그 속에 한정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체포되던 날 우선 나는 이미 여러 사람의 수감자들이 들어있는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웃더니 무슨 짓을 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아랍인을 한명 죽였다고 대답하니까 그들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잠시 후 저녁이 되었다. 그들은 누워 잘때 돗자리를 어떻게 펴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를 기어다녔다. 며칠 후에 나는 독방에 격리되어 나무판자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통과 양철대야가 있었다. 형무소는 시가 꼭대기에 있었으므로 조그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느 날 철창에 달라붙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으려니까 바로 그때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마리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말이었다. 면회실로 가기 위해 기다란 복도를 거쳐서 층계를 지나 끝으로 또 다른 복도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널따란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아주 큰 방에 들어섰다. 방은 길이로 칸을 지르는 커다란 철책 두 개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두 철책 사이에는 8미터 내지 10미터가량 되는 간격이 있어서 면회인과 죄수를 갈라놓고 있었다. 내 앞에 줄무늬 옷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은 마리가 보였다. 내가 서 있는 쪽에는 수감자들이 연하 문명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무호인들에게 둘러싸여 면회 온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하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검은 옷차림에 키가 자그마한 노파였고 또 하나는 뚱뚱한 맨머리바람의 여자였는데 몸짓을 많이 섞어가며 목청을 돋워서 짓거리고 있었다. 철책 사이 거리 때문에 면회인이나 죄수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소란한 목소리가 그 방의 크고 텅빈 담벼락들에 반사되어 울리고 하늘에서 유리창들 위로 흘러내린 세찬 빛이 방 안으로 뻗쳐 들어오고 있어서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나의 감방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두웠다. 그곳에 익숙해지는 데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밝은 빛에 드러난 얼굴 하나하나를 똑똑히 볼수 있게 되었다. 간수한 사람이 철책 사이 복도 끝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아랍인 죄수들과 그 가족들은 서로 마주 향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처럼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들 사이에는 나직한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들의 희미한 속삭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교차하는 말소리에 대해 일종의 지속적인 저음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가면서 한순간에 알아챘다.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서 마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 어때요? 하고 마리는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응,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말을 끊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는 내 옆의 남자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아마 그녀의 남편인 듯 솔직한 눈매를 지닌 키가 큼직한 금발의 사내였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미 시작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는 그 녀석을 붙잡으려고 하질 않았다고요. 하고 여자가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응, 그래? 하고 사내는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그 녀석을 꼭 붙잡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붙잡으려 들지를 않았어요. 그때 마리가 나서서 레몽이 내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러서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그 녀석은 잘 있느냐고 묻는 나의 옆 사내의 목소리에 뒤덮여 버리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내 왼편에 있는 손이 가냘프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자그마한 노파와 마주 대하고 있으며 두 사람 다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마리가 외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럼 하고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입은 옷 위로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얇은 천의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천 말고 또 무엇에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리가 하고자 한 말도 아마 그런 뜻이었으리라. 마리는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반짝이는 치아와 눈가의 잔주름뿐이었다. 마리가 다시 외쳤다. 당신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결혼해.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이건 해야 했기에 한 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아주 빨리,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하며 석방되면 또 해수욕을 하러 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여자도 고함을 지르며 서기과에 바구니를 맡겼다고 말하고 그 속에 넣은 것을 일일이 주워 섬겼다. 돈을 많이 들인 것이니 없어진 게 없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내 옆의 청년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랍인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는 우리들의 아래쪽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빛이 창에 부딪혀 부풀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좀 불편해지는 것을 느껴 밖으로 나오고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가 있을 때좀더 보고 싶었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마리는 자기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웃고 있었다. 속살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서로 교차했다.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내 옆의 젊은이와 노파, 두 사람만이 침묵의 외딴섬을 이루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한 명씩 차례로 끌려 나갔다. 맨 처음 사람이 나가버리자 거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말을 뚝 그쳤다. 키가 작은 노파가 쇠창살로 다가섰고 그와 동시에 간수가 그의 아들에게 눈짓을 했다. 아들이 잘가 엄마 하고 말하자 노파는 쇠창살 사이로 손을 들이밀어 아들에게 천천히 오래도록 작은 손짓을 했다.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키스를 보낸다는 뜻의 신용을 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비벼대며 여전히 어정쩡하고 온통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리가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일이었다. 내가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어쨌든 무엇이건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 처음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나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령 바닷가에 가 있고 싶고 바다를 향해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속건하는 따위 말이다. 발바닥에 부딪히는 첫 물결, 물속에 몸을 담그는 촉감,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면 갑자기 나는 감옥의 벽이 그 얼마나 답답한가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 것은 몇달 동안이었다. 그 다음에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 안뜰에서 하는 산책이나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이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마른 나무 둥치 속에 들어가 살게 되어 머리 위 하늘의 표면을 바라보는 것밖에 달리 소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해도 차츰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리라는 것 생각을 자주 했다. 나는 지나가는 새들이나 마주치는 구름들을 기다렸을 것이다. 마치 여기서 변호사의 야릇한 넥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또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의 육체를 껴안을 것을 기다리며 토요일까지 참고 지내듯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마른 나무 둥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었다. 사실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는데 엄마는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나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보통 내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처음 몇달 동안은 괴로웠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치러야 했던 수고가 그몇달 동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가령 여자에 대한 정욕이 고통거리였다. 나는 젊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별히 마리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어떤 여자를, 여러 여자들을,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여자들을,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상황들을 어찌나 골똘히 생각했는지 나의 감방은 그 여자들의 얼굴로 가득 들어차고 내 정욕으로 충일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마침내 식사 시간에 주방 보이와 같이 오곤 하던 간수장의 호의를 얻게 되었다. 여자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은 그였다. 다른 사람들도 첫째로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자고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오? 하고 그는 말했다. 아니, 그러자고라니? 아무렴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당신네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는 거란 말이오. 나는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감을 표시하며, 참 그렇긴 해.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벌이겠소? 하고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참 이해심이 깊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네들도 스스로 욕구를 채우게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간수는 가버렸다. 또 담배도 고통거리였다. 형무소로 들어왔을 때 나는 허리띠, 구두끈, 넥타이, 그리고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 특히 담배를 빼앗겼다. 일단 감방으로 들어온 뒤 담배를 돌려달라고 청해 보았지만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괴로웠다. 나의 길을 꺾어버린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거다. 나는 침대 판자에서 뜯어낸 나무 조각들을 빨고냈다. 온종일 끊임없이 구역질이 따라다녔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왜 빼앗아 버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징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것은 이미 나에게는 아무 징벌도 되지 못했다. 그러한 불편들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도 않았다. 거듭 말하자면 문제는 다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배운 뒤부터는 심심해서 괴로운 일은 없었다. 가끔 나는 나의 방을 생각했다. 머릿속으로 방의 한 구석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도중에 있는 것을 모두 마음속으로 따져보곤 했다. 처음에는 아주 빨리 끝나버렸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할 적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있는 가구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내고 그 가구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렸고 또그 물건마다 그 세부를 골고루 생각하고 그러한 세부에 있어서도 상감이라든지 갈라진 틈이라든지 이빠진 가장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 빛깔 또는 결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재산 목록의 줄거리를 빠짐없이 파악해서 온전한 일람표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며칠 후에는 내방 안에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처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등한히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바깥 세상에서 단 하루만을 살았을 뿐인 사람도 감옥에서 100년쯤은 어렵지 않게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얼마든지 추억할 거리가 있어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의 이점이었다. 또 잠도 고통거리였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더군다나 낮에는 조금도 잘 수가 없었다.
차츰 밤에 자기가 수월해졌고 낮에도 잘수 있었다. 마지막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씩 잤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는 6시간만 보내면 되었는데 그것은 식사며 대소변이며 나의 추억들이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로 가능한 것이었다. 밀집을 넣은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사실 나는 옛 신문 한 조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천에 거의 들러붙어서 노랗게 빛이 바래고 앞뒤가 비쳐 보였다. 첫 대목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듯한 잡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체코의 어떤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하러 나갔다가 25년 후에 부자가 되어 아내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누이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래주려고 사내는 처자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장난삼아 방을 하나 잡자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돈을 보였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돈을 훔친 다음 시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자 사내의 아내가 찾아와서 영문도 모른 채 여행자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목을 맸다. 누이는 우물 속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또 한편으로 그럴 법도 한 이야기였다. 어쨌든 내가 볼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행자에게도 책임이 좀 있으며 절대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잠을 자고 지나간 일을 되살려보고 잡보 기사를 읽는 동안 빛과 어둠이 갈아들면서 시간은 흘렀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 관념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읽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한나절이 얼마나 길면서도 동시에 짧을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지내려면 물론 길게 느껴지지만 날들이 어찌나 길게 늘어지는지 하루가 다른 하루로 넘쳐나서 경계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어제 혹은 내일 같은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간수로부터 내가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로서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으로 밀려오는 것이었고,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간수가 가버린 뒤에 나는 양철 밥그릇에 비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모습은 내가 그것을 보고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내 앞에서 흔들어 보았다. 나는 빙그레 웃었으나 비친 얼굴은 여전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형무소의 모든 층 여기저기로부터 전역의 소리들이 침묵의 행렬을 지어 올라오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나는 천장이 뚫린 창문으로 다가가서 마지막 빗속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으나 그야 놀라울 게 없었다. 그때 나 역시 묵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 달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귀에 울리고 있었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동안 줄곧 내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맞는 저녁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다. 사실 여름은 매우 빨리 지나가고 또다시 여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더위가 심해짐에 따라 내게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사건은 중재 재판소의 맨 나중 개정기에 심의할 예정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개정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었다. 변론이 시작되었을 때 밖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변론은 2, 3일 이상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단언했다. 게다가 당신의 사건이 이번 회기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아니니까 재판정에서도 서두를 겁니다. 뒤이어서 곧 존속 살해 사건을 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아침 7시 30분에 불려 나가서 호송차로 법원까지 호송되었다. 그리하여 간수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어두침침한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 기다렸는데 옆으로 문이 하나 있고 그 뒤에서 말소리, 부르는 소리, 의자 소리, 그리고 동네 축제에서 음악 연주가 끝나고 춤을 출수 있도록 장례를 정리할 때를 연상케 하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관의 출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간수들이 내게 말했고, 간수 하나는 담배 한 대를 내게 권했으나 나는 거절했다. 조금 뒤에 그가 나더러 떨리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미로는 재판 구경을 한다는 것이 내겐 흥미 있는 일이기까지 했다. 나는 평생에 여태껏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간수가 말했다. 볼만은 하지. 그렇지만 나중엔 싫증이 나고 말아요. 잠시 후에 작은 종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러자 간수들은 나의 수갑을 풀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를 피고석으로 들여보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터질 듯이 꽉 들어차 있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음에도 햇빛이 여기저기 새어 들어왔고 벌써부터 공기는 숨막힐 지경이었다. 유리창을 닫아둔 채였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간수들도 나의 좌우에 자리를 잡았다. 내 앞에 나란히 열을 지은 얼굴들이 눈에 띄인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배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얼굴들을 구별짓고 있던 특징을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내 눈앞에 전차 좌석이 하나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이름 모를 승객들이 모두 다 새로 오르는 승객을 훑어보면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배심원이 찾고 있던 것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범죄였으니까.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나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나는 또그 닫힌 방 안에 들어찬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재판정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으나 어느 얼굴 하나 분간할 수 없었다. 처음에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복닥거리며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보통 때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그러한 법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많이도 모였군. 하고 내가 간수에게 말하자, 그는 이게 다 신문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배심원석 아래쪽 테이블에 자리 잡은 한 패를 가리켰다. 저기들 와 있소. 하고 그는 말했다. 누구 말이죠? 하고 내가 물으니까 신문 기자들 말이야. 하고 그는 다시 말했다. 간수는 기자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기자가 그때 간수를 보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꽤 나이가 많고 호감이 가는 사내로 약간 찌푸린 얼굴이었다. 그는 매우 다정스럽게 간수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는 얼굴을 찾아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같은 세계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난 것이 즐겁기만 한 무슨 클럽에라도 와 있는 것 같다는데 주목했다. 또 내가 어쩐지 침입자 같고 남아도는 존재인 것 같다는 기묘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신문 기자는 웃음을 띠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고맙다고 하자, 우리들은 말이죠, 당신이 사건을 좀 띄워서 보도했답니다. 여름철은 신문사로서는 경기가 부진한 계절이거든요.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곤 당신의 사건하고 직계 존속 살해 사건밖에 없었어요. 하고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이 빠져나온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마치 살찐 족제비처럼 작달막하고
끔찍한 검은 태안경을 쓴 사나이를 가리켜 보였다. 파리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특파된 기자라는 것이었다. 하기야, 당신 사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직계존속 살해 사건에 관한 보도를 맡은 까닭에 당신이 사건도 한꺼번에 기사로 만들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나는 하마터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자는 나에게 다정스러운 손짓을 살짝 해보이고 가버렸다. 우리는 또 몇 분을 더 기다렸다. 나의 변호사는 법복을 입고 여러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그는 신문 기자들에게 가서 악수를 했다. 그들은 농지거리를 주고받고 웃기도 하며 아주 느긋한 태도였는데 마침내 법정안에 종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변호사는 내게로 와서 악수를 했고 질문을 받으면 짤막하게 대답하고 이쪽에서 먼저 뭐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그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충고했다. 내 왼편에서 의자를 뒤로 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법복을 입고 코안경을 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조심스럽게 옷을 여미며 앉는 것이 보였다. 검사였다. 서기 한 사람이 계정을 알렸다. 동시에 커다란 선풍기 두 대가 윙윙 거리기 시작했다. 판사 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단으로 매우 빨리 걸어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나이는 중앙의 안락의자에 자리 잡고 앉아서 둥근 모자를 앞에 벗어놓고 조그만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재판 개정을 선언했다. 신문기자들은 벌써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심하고 약간 비웃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들 중 회색 플란넬 옷을 입고 푸른 넥타이를 맨 아주 젊은 청년 하나만은 만년필을 앞에 놓은 채 나를 바라다 보고 있었다. 약간 좌우 균형이 잡히지 않은 듯한 얼굴에서 나에게는 매우 맑은 두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눈은 이렇다 할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물끄러미 나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야릇한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그곳의 관습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배심원들의 추첨과 변호사, 검사, 배심원을 향한 재판장의 질문, 기소장의 빠른 낭독, 그리고 다시 내 변호사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증인 호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기가 이름들을 불렀다. 그 이름들은 내 주의를 끌었다. 여태까지 불분명한 모습이었던 그 방청객들 속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서서 연문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양로원 원장, 문지기, 토마 페레스 영감,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마리는 나에게 조그맣게 걱정스럽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이 진작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끝으로 호명된 셀레스트가 일어섰다. 그의 곁에는 언젠가 식당에서 보았던 키가 자그마한 여자가 재킷차림에 분명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또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판장은 이제부터 정식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방청석의 정숙을 새삼스럽게 요청할 필요조차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며 자기는 객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이 내리는 판정은 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취해질 것이며 어쨌든 조그만 불상사라도 생기면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위는 점점 심해져서 방청객들이 신문지로 부채질하는 것이 보였다. 그 때문에 나직하게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서기가 지퍼로 엮은 부채 세 개를 가져왔고 세 사람의 판사는 즉시 그것을 사용했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나에게 부드럽게 다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어조로 질문을 했다. 또다시 내 신분을 대라고 했는데 짜증이 나기는 했으나 하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재판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재판장이 내가 한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두 서너 마디 하고는 매번 그렇지요? 하고 나에게 다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네, 재판장님 하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내 이야기의 매우 세밀한 부분들까지 따졌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줄곧 신문 기자들이 받아쓰고 있었다. 나는 그중 젊은 기자의 시선과 그 키가 자그마한 자동인형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전차의 좌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일제히 재판장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기침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부채질을 하며 내게로 눈을 돌렸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 겉으로는 나의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다뤄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또 엄마 이야기를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를 깨달았다.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느냐고 재판장이 물었다. 엄마를 부양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이 나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느냐고 묻기에 엄마도 나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고 또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리는 각기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점에 관해서는 더 깨묻지 않겠노라고 말한 다음 검사에게 다른 질문이 없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절반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죽일 생각으로 혼자서 샘으로 되돌아갔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무기는 왜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연이었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안 좋은 어조로 지금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좀 불확실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잠시 의논을 하고 나서 재판장은 패정을 선언하고 오후에는 증인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 끌려 나와서 호송차에 실려 형무소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풀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 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게 되었다. 다만 더위가 훨씬 더 심해졌고 마치 기적이나 일어난 듯 모든 배심원들, 검사, 변호사, 그리고 몇몇 신문 기자들까지도 말집 부채를 구해들고 있었다. 젊은 기자와 자그마한 그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채질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재혼자들이 지닌 이상한 버릇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로원에 넣은 것에 대해 엄마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더냐고 재판장이 따져 묻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을 받자 그는 장례식 날 담담한 나를 보고 놀랐더랬다고 대답했다. 담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물으니까 원장은 구두구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무덤 앞에서 묵도를 하지 않고 곧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를 놀라게 한 일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장의사의 일꾼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판장이 원장에게 여태까지 한 말이 확실히 나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장이 그 질문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법률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는 아,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 목소리가 하도 요란하고 나에게로 향한 그 눈초리가 하도 의기양양한 것이어서 멍청하게도 나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문지기의 진술을 들었다.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격식의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자리에 나와 서며 문지기는 나를 바라보고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담배를 피웠다는 것, 잠을 자고 밀크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말했다. 그때 나는 무엇인가 방청석 전체를 격앙시키는 것을 느끼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문지기에게 밀크커피 이야기와 담배 이야기를 한번더 반복하게 했다. 검사는 조소의 빛이 담긴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다 보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문지기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자 검사는 벌떡 일어서더니 도대체 지금 누가 죄인입니까? 증언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증인을 욕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언어도단입니다. 아무렇든 증언이 명명백백한 것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렇지만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영감은 당황한 빛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분이 권하신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죠. 하고 말했다. 끝으로 나에게 덧붙여 할 말이 없느냐고 묻기에 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담배를 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문재기는 그때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보이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라고 말했다. 나의 변호사는 호기가 등등해져서 배심원들은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물론 배심원들께서는 그 점을 고려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야 커피를 권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아들로서는 모름지기 그것을 사양해야 할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문지기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서기가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페레스는 어머니를 특별히 잘 알고 있었고 나를 장례식 날 한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말씀이죠. 그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속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엄청난 슬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기절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차석 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화를 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과장되다 싶을 만큼 목청을 돋워서 페레스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지만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문서의 제목을 연필로 찔러대고 있었다. 5분 동안 휴식하는 사이에 변호사는 나에게 모든 게잘 되어 간다고 말했다. 휴식이 끝나자 피고 측에서 요청한 셀레스트의 진술이 있었다. 피고 측이란 바로 나였다. 셀레스트는 때때로 나에게 시선을 던지며 두 손으로 모자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 일요일에 나와 함께 경마 구경할 때 입던 것이었다. 그러나 칼라는 달 수가 없었던지 셔츠를 구리단추 하나로 채웠을 따름이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내가 사나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사나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고 말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다만 나는 무의미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내가 식비는 어김없이 치렀느냐고 차석 검사가 묻자 셀레스트는 웃고 나서 그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나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증언대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뭔가 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건 하나의 불운입니다. 불운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압니다. 불운이라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볼때 그건 하나의 불운입니다. 그는 계속 가려고 했으나 재판장이 그만하면 됐다며 수고했다고 사례를 했다. 그러자 셀레스트는 좀 머쓱해졌다. 그러나 그는 좀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야기를 간단히 하도록 요청했다. 셀레스트는 또다시 그것은 하나의 불운이라고 되풀이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네,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불운을 재판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지혜와 성의를 다했으나 그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는 듯이 셀레스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눈은 번쩍이고 입술은 떨리는 것 같았다. 나를 위해 자기가 무엇을 더할수 있을지 나에게 묻는 듯 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으나 한 인간을 껴안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은 그때가 생전 처음이었다. 재판장이 그에게 증인대로부터 물러가도록 또다시 명령했다. 셀레스트는 법정의 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나머지 신문이 끝나도록 그는 우두커니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모자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오가는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머리를 풀어헤쳐 놓았을 때가 나에게는 더 좋았다.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도 그녀의 볼록한 젖가슴의 무게를 엿볼 수 있었고 아랫 입술이 여전히 조금 부푼 듯한 것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곧 그녀는 언제부터 나를 알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시기를 말했다. 재판장은 나와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 내 친구라고 말에는 말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나와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검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약간 비웃는 말투로 그러한 미묘한 사정을 더 캐묻고 싶지도 않고 또 마리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무상 부득이 예의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사는 마리에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날 하루 동안의 일을 요약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강권에 못 이겨 해수욕을 갔던 일, 영화 구경을 갔던 일, 그리고 둘이서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일을 말했다. 차석 검사는 예심해서 마리의 진술을 듣고 그날 영화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고 말한 다음 그때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는지를 마리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연 마리는 거의 질린 목소리로 그것은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였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잠잠해졌다. 그러자 검사는 일어서서 심각하게 참으로 감동한 듯한 목소리로 나에게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난잡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전한 침묵 가운데 검사는 말을 맺고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마리가 흐느끼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있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서기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심문은 다시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마송이 나서서 나는 얌전한 사람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거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살라마노도 내가 그의 개의일로 퍽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어머니와 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는 엄마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역시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살라마노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끌려 나갔다. 뒤이어 레몽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증인이었다. 레몽은 나에게 슬쩍 손짓을 해보이고 다짜고짜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기다렸다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는 요구가 있었다. 레몽은 그 기회를 타서 자기가 피해자의 누이의 뺨을 때린 다음부터 피해자가 미워하던 것은 바로 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레몽은 내가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것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어째서 사건이 발단이 된그 편지가 나의 손으로 쓰였느냐고 물었다. 레몽은 그것도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연은 이미 양심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몽이 그의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되었던 것도 우연인지, 그때 그 증언 내용이 두둔하는 쪽 일색이었던 것도 우연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레몽에게 생계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창구업이라고 레몽이 대답하자 차석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 노릇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공범자여 친구다. 이것은 가장 야비한 종류의 음란 범죄 사건이요. 더욱이 피고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이라는 사실 탓에 더욱 흉악하다는 것이었다. 레몽이 변명을 하려 했고 내 변호사도 항의를 했으나 재판장은 검사가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내가 덧붙일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레몽에게 피고는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레몽은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레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찮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정 사건을 정리하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어 올리며 외쳤다. 그 때문에 소매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풀먹인 셔츠의 주름이 드러나 보였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나 검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법복을 바로잡고 나더니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두 범죄의 사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이며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매장했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논거는 방청객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준것 같았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 자신 동요된 빛이었고 나는 사태가 나에게 결단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정은 폐정되었다. 법원에서 나와 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매우 짧은 한순간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느꼈다.
어두컴컴한 호송차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던 한 도시,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던 어떤 시각의 귀에 익은 그 모든 소리들을 마치 자신의 필요한 마음 속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이미 고즈넉하게 가라앉은 대기 속에서 들려오는 신문파리들이 외치는 소리, 작은 공원 안의 마지막 새소리, 샌드위치 장수의 부르짖음, 시내 고지대의 급커브 길에서 울리는 전차의 마찰음, 그리고 항구 위로 밤이 기울기 전 하늘에서 반향되는 어렴풋한 소리,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경이 더듬어가는 행로와도 같은 것이 되어 주었다. 그것은 형무소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던 그 행로였다. 그렇다. 그것은 이미 오랜 옛날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던 그런 시각이었다. 그러한 때면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언제나 가볍고 꿈도 없는 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 버린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내가 다시 대면한 것은 바로 나의 감방이니까 말이다. 마치 여름 하늘 속에 그려진 낯익은 길들이 죄 없는 수면으로 인도에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인도에 갈 수도 있다는 듯이. 피고석에 앉아서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있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변론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양쪽의 변론은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쳐들어 올리고 유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붙였다. 검사는 양손을 앞으로 뻗치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조심을 하기는 하면서도 때로는 나도 한마디 참견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는 데서 맛보는 흥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검사의 변론이 나에게는 곧 따분하게 느껴졌다. 나의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일으킨 것은 다만 단편적인 말들, 몸짓들, 혹은 전체와는 동떨어진 한 토막의 장광설, 그러한 것들 뿐이었다. 내가 옳게 이해한 것이라면 검사 측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실제로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는 양면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로는 이 범죄적 영혼의 심리 상태가 제공하는 어두컴컴한 조명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엄마가 죽은 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다는 것,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영화 구경, 페르낭델, 그리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말이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검사는 레몽의 이야기를 했다. 사건을 보는 그의 방식은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명쾌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몽과 하부야에 그의 정보를 유인해 품행이 수상한 사나이의 악랄한 소나기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몽의 상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몽이 다쳤던 것이다. 나는 레몽에게서 권총을 달래서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랍인을 쏘아 죽인 것이다. 조금 기다려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내 방의 탄환을 침착하게,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쏘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과 같습니다. 하고 검사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피고의 진술을 여러분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도 알고 말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장점인 것들이 어떻게 죄인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수 있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뒤 검사의 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윽고 다시 그의 말이 들려왔다. 그가 하다못해 후회하는 빛을 보이기라도 했던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단한 번도 자기의 가증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에게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통렬한 비난을 퍼부었는데 사실 나는 그 이유를 잘알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는 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토록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것이 나에게는 의외였다. 그에게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뉘우치는 일이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 또는 내일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나의 처지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러한 어조로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다정스럽게 대하거나 호의를 보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검사가 나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다.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 나는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사실상 나에게는 영혼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인간다운 점도 인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도덕적 원리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하고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얻을 수 없는 것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있어서는 관용이라는 소극적 덕목은 그보다도 더 어렵기는 하지만 더 고귀한 덕목, 즉 정의라는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가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구렁텅이가 될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그가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심리 중에 한 말을 그는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길었다. 어찌나 길던지 결국은 그날 아침이 더위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적어도 차석 검사가 말을 멈출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 다시 매우 낮지만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바로 이 법정은 내일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가차없는 처단을 내리기를 감히 기대해 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전율감은 나의 무감각함에서 느끼는 전율감보다는 차라리 덜할 정도라는 것을 자신은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이었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덧붙였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에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은 내 생각이 너무 과장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괴로운 것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목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요구해도 나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임 기간 중 나는 여러 번 사형을 요구한 일이 있지만 이 괴로운 의미가 오늘처럼 신성한 지상명령에 따른다는 의식과 흉악무도하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앞에 놓고 느끼는 혐오감에 의해 보상받아 균형을 회복하고 빛을 받는 것처럼 느껴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해졌다. 재판장이 잔기침을 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덧붙여 할 말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일어서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대답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나의 변호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빨리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뒤이어 즉시 그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시간도 늦었고 자기의 진술은 여러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오후로 미루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은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들이 여전히 실내의 무더운 공기를 휘젓고 배심원들이 손에 든 가지각색의 조그만 부채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그는 그런 투로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할 적마다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간수에게로 몸을 굽혀 그 이유를 물었다. 간수는 잠자코 있으라고 말하고 조금 있더니 변호사들은 모두 그런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것도 또한 나를 사건으로부터 제쳐놓고 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그가 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벌써 그 법정에서 아득히 멀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내 변호사도 내겐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빠른 어조로 나의 가해 행위를 변호하고 나서 그도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에 비해서 그 솜씨가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역시 그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탁월하신 검사 각하의 의견과는 반대로 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펼친 책을 읽듯 그 영혼을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인물이요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일하는 회사에 충실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본 바로는 나는 힘이 자라는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재력으로는 시켜드릴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로원이 대신해서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양로원과 관련해 이러니저러니 그렇게도 말이 많았다는 것을 나는 도리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러한 시설이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증거를 굳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장례식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이 그의 변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장광설들, 나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했던 한없이 긴 그 모든 날들과 시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처럼 변해버리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속에서 현기증을 느꼈다.
끝에 가서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거리로부터 다른 방들과 법정들의 모든 공간을 거쳐서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울려온 것만이 기억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닌 삶. 그러나 거기서 내가 지극히 빈약하나마 가장 끈질긴 기쁨을 맛보았던 삶의 추억에 휩싸였다. 여름철의 냄새,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떤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차림,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던 부질없는 그 모든 것이 목구멍에까지 치밀고 올라왔고, 나는 다만 어서 볼일이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잘 수 있기를 고대할 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끝으로 배심원들은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길을 잃은 성실한 일꾼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의 짐을 끌고 가고 있는 터인 범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도 나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법정은 공판을 중지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참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다. 그중한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맞장구를 쳐달라는 듯안 그래요?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동의는 했지만 나의 칭찬은 충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밖은 어느덧 해가 기울어 더위는 수그러졌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나는 저녁의 아늑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리는 그것은 오직 나한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회색 웃옷을 입은 신문기자, 그리고 자동인형 같은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제야 재판 중에 나는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나는 그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 마리가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끝이 났군요 하는 듯이 나에게 조그맣게 손짓을 했다. 그리고 약간 근심어린 얼굴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고 그녀의 미소에 답할 수조차 없었다. 공판이 재개되었다. 매우 빠른 어조로 배심원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이 낭독되었다. 살인죄, 계획적, 정상 참작 등의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퇴장했고 나는 이미 앞서 기다린 적이 있는 방으로 끌려갔다. 내 변호사가 따라와서 매우 수다스럽게 여느 때보다도 더욱 자신 있고 다정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며 몇년 동안의 금고나 혹은 징역만 살면 그만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불리한 판결이 날 경우에는 파기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는 대답했다. 배심원 측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그의 전술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판결을 파기하지는 못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명백해 보여서 그의 논리에 승복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서류들만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어쨌든 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리하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내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들은 매우 오랫동안 아마 거의 4, 50분 가까이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더니 얼마 후 종이 울렸다. 변호사는 배심원 측의 답신을 배심원 대표가 읽습니다. 당신은 판결문 낭독 때에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를 두고 가버렸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층계를 뛰어가고 있었으나 멀고 가까움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금 종이 울리고 피고석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로 밀려온 것은 장내의 침묵, 그리고 그 젊은 신문 기자가 눈을 옆으로 돌린 채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야릇한 감각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시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나에게 이상스러운 말로 나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 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배려의 표시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간수들은 나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변호사는 나의 손목 위에 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재판장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덧붙여 말할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없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끌려 나온 것은 그때였다. 세 번째로 나는 형무소 부속 사제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싫다. 그를 곧 만나게 되긴 할 것이다. 지금 나의 관심거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가피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번듯이 누우면 하늘이 내다보인다. 하늘 밖엔 보이지 않는다. 낮으로부터 밤으로 옮겨가는 색깔들의 쇠락을 하늘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누워서 머리 밑에 손을 괴고 나는 기다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차 없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난 얘가 처형되기 전에 종적을 감추었다든지 경찰의 비상 경계선을 돌파한 예가 있었을까 하고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자문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 알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문에 난 보도 기사를 읽은 일이 있긴 하다. 그러나 특별한 저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나는 그것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책들 속에서라면 탈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바퀴가 멎어 그 거스를 수 없는 사전 계획 속에서도 우연과 요행이 한 번쯤은 무슨 변화를 일으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이다. 단한 번만. 어느 의미로는 그한 번만으로 내게는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 마음으로서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들은 흔히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를 운운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에 호소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친 듯한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라고 해도 그건 길모퉁이에서 달리던 도중에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러한 호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나에게 그것을 금지하고 기계장치가 나를 다시 붙드는 것이었다. 내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턱없는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의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언도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과의 사이에는 어처구니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17시가 아니라 20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그 판결문이 전혀 다를 수도 있었으리라는 사실, 그것이 속옷을 갈아입는 인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지극히 모호한 관념에 의거해 언도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은 그러한 결정의 진지성을 많이 깎아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비벼대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내게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 관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엄마가 그때 이야기해 준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러 갈 생각에 아버지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갔고 돌아오자 아침에 먹었던 조반의 일부분을 토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역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사형 집행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며
요컨대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는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그때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만약에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모든 사형 집행을 빠짐없이 다 보러 가리라.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꿈꾸어 보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른 아침 비상 경계선 밖에서 말하자면 저쪽 편에서 자유로운 몸이 된 나를 생각만 해도 사형 집행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하게 되는 나를 생각만 해도 독약 같은 기쁨의 물결이 가슴으로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가정에 휘말리는 것은 잘못이었다. 잠시 후에 나는 어찌나 끔찍하게 추운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도록 턱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또 어떤 때는 법률이 초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천번에 단한 번, 그것이면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수용자가 그것을 먹으면 10번에 9번만 죽는 그런 화약 약품의 배합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침착하게 곰곰이 생각해 볼때 나는 단두대의 칼날을 사용할 경우 결함은 그것이 아무런 기회도 절대로 아무런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으니 말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용자의 죽음은 결정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처리가 끝난 일이며 확정된 배합이요 성립된 합의여서 취소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 어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난처한 일은 수용자로서는 기계가 아무 고장 없이 작동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 결함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훌륭한 조직의 모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탈 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여태까지 정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기요틴으로 걸어가려면 그것이 설치된 단위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층기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1789년의 대혁명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한 모든 것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사실인즉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좁았다. 좀더 일찍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사진에서 본 기계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제품답게 말끔하고 번쩍이는 모양이 내게는 퍽 인상적이었다. 사람이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항상 과장된 생각을 품는 법이다. 그런데도 실상은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누구를 마중가듯이 걸어가다가 기계와 만나게 된다. 어떤 의미로는 그것 또한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단두대를 향해 올라간다든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쪽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까지도 기계 장치가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는 것이었다. 그저 좀 수치심을 느끼면서 대단히 정확하게 목숨이 슬그머니 끊어지는 것이다. 그 밖에 또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두 가지가 있었다. 새벽녘과 나의 상고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타일러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하늘은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저녁이었다. 나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멎어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리 해도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는 진정한 상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이 심장의 구동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순간을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새벽녘 또는 나의 상고라는 것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새벽녘에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밤마다 그 새벽을 기다리며 지낸 셈이다. 갑자기 당하는 것을 나는 언제나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든 생길 때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 더 나았다. 그 때문에 나는 마침내 낮에만 조금 자두었다가 밤에는 꼬박 새벽빛이 천장 유리창 위에 훤히 밝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게끔 되었다. 가장 괴로운 때는 그들이 보통 그 일을 하러 오는 때라는 것을 내가 아는 터인 그 의심쩍은 시각이었다.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귀가 일찍이 그처럼 많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도 조그만 소리를 분간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기 동안 줄곧 나는 어지간히 운수가 좋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발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람이란 아주 불행하게 되는 법은 없는 거라고 엄마는 가끔 말했더랬다. 하늘이 빛을 띠고 새로운 하루가 나의 감방으로 새어들 때, 형무소 안에서 나는 엄마의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와서 내 심장이 터지고 말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문으로 달려가 판자에 귀를 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다리노라면 나중에는 나 자신의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헐떡이는 개의 숨결과도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나의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24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줄곧 상고 생각이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믿는다. 효과를 면밀히 따져서 나의 성찰로부터 최대의 효력을 얻는 것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했다. 상고 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30살에 죽든지 60살에 죽든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 어떤 경우에든지 당연히 그 뒤엔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이 살아갈 것이고 여러 천년 동안 그럴 것이니까 말이다. 요컨대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지금 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게 될 사람은 바로 나다. 그때 그러한 나의 추론에 있어서 좀 거북스러웠던 것은 앞으로 올 20년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저 무서운 용솟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에 어차피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내 생각이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오직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생각해 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었다. 그두 번째 가정이란 특사를 받는 것이었다. 곤란한 것은 기상천외한 기쁨으로 눈을 찌르며 튀어오르는 그 피와 육신의 격정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다. 열심히 그 부르짖음을 억누르고 타일러야만 했다. 첫 번째 가정에 있어서 나의 단념이 더욱 타당한 것이 되려면 이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도 나는 태연스러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때에는 한 시간쯤 가라앉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 점은 그래도 상당한 일이었다. 내가 또다시 부속사제의 면회를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누워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여름 저녁이 가까워옴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나의 상고를 거부하고 난 직후였는데 나는 혈액의 파동이 규칙적으로 나의 몸속을 순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태여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내게 편지를 하지 않은 지퍽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애인 노름에 그녀가 그만 지쳐버린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병이 났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육체 이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서로 이어주고 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었으니 어찌 내가 그러한 사정을 알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마리의 추억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었다. 죽었다면 마리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사실도 나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일은 생각하기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부속 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약간 떨렸다. 사제는 그것을 보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보통은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면회는 나의 상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면회이며 상고에 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침상 위에 앉은 다음 나더러 가까이 와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도 그는 매우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서 자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은 가냘프고 힘줄이 드러나 보였는데 날렵한 짐승을 연상케 했다. 사제는 천천히 그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고 있어서 나는 잠시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머리를 쳐들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손을 펴 널쩍다리 위에 얹은 채 등을 뒤로 젖혀 벽에 기댔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이란 가끔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실제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을는지도 모르겠으나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으나 여전히 그 자세는 고치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그는 지적했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도움을 받기가 싫었고, 무엇보다도 아무 흥미도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내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손으로 역정이 난다는 듯한 신용을 했으나 곧 몸을 세우고 옷주름을 바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건 경우가 다르다며 또 어쨌든 그게 위안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고 그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장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요. 그 무서운 시련을 당신은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나는 내가 지금 맞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시련을 맞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일어서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익히 잘 아는 노름이었다. 나는 흔히 에마뉘엘이나 셀레스트와 그 노름을 했는데 대개는 그들이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사제도 그 노름을 할줄 안다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그의 눈길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없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그 목소리 또한 떨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만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뿐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천장 밑으로 갔다.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나 그가 또다시 나에게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불안스럽고 절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좀더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나의 상고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심판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더니, 그렇지만 그것으로 나의 죄가 씻긴 것은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그 이상 더 나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 순간 사제가 다시 일어섰는데 워낙 좁은 감방이라 나는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나에게로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나설 엄두가 안 난다는 듯이 멈춰섰다. 그러고는 쇠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당신의 생각은 잘못이요, 몽피스. 하고 그는 말했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보기를 요구할 것이요. 뭘 봐요? 사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보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얼굴입니다. 나는 좀 흥분했다. 나는 여러 달 전부터 그 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그보다 더잘 알지는 못할 정도였다. 오래전에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얼굴을 찾아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빛과 욕정의 불꽃을 담은 것이었다. 그것은 마리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헛일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다. 어쨌든 나는 그 땀어린 돌로부터 솟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제는 슬픈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나는 벽에 등을 완전히 기대고 있어서 빛이 나의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무어라고 몇 마디 말했으나 나는 듣지 못했다. 그는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껴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벽을 손으로 쓸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합니까?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혼자 있고 싶으니 가달라고 말하려는 참인데 그때 그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서면서 갑자기 요란스럽게 외쳤다. 아니, 당신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다른 생애를 바란 적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된다든지 헤엄을 빨리 칠수 있게 된다든지 더 잘생긴 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게 없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도 그와 같은 종류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고 그 다른 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고 묻기에 지금의 이 생애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생애라고 외치고 곧이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느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며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하려 했다. 나는 하느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몽페르라고 부르지 않고 무시웨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몽피스. 하고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킷을 움켜쥐었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채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버렸다. 그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다. 그렇지 않고 뭐냐?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모두 여자의 머리카락 한올만 한 가치도 없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그에게는 없지 않느냐. 보기에는 내가 맨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을 했다. 그러니 어떻단 말인가?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될 저 신새벽을 여태껏 기다리며 살아온 것만 같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 그 역시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생의 동안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시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올라오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 난달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그의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고, 나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특권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듣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 가진 존재다. 세상엔 특권 가진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장차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되었으면서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들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 한 가지다. 자동인형 같은 그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마찬가지로 또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라던 말이나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셀레스트는 레몽보다 낫지만 셀레스트나 마찬가지로 레몽도 나의 친구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마리가 오늘 또 다른 사람의 메르소에게 입술을 내바치고 있은들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이 사형수야 도대체 알기나 하느냐?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외쳐대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한동안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서 사라졌다. 그가 나가버린 뒤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에 별이 보였으니 말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밥 냄새, 흙 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휘하는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구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뭇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주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